몇인지 꿈인지 생신지 내 머릿속에 스케치 그녀를 밤새 그려 썼겠지 난 자꾸 거꾸로 현실과는 거꾸로 그녀에게 다가가면 자꾸만 별 알아도 춤은요 이름이 없습니다. 네, 팬분들이 이름을 좀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름 지어주세요 춤입니다. 네, 추천을 해주세요 저희한테 좋은 이름을. 자 그러면은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다리를 살짝 굽혀주고 여기 쑥스러운 듯이 잡고 살짝 찍어줍니다. 그녀가 네. 다음 동작 왼다리를 이렇게 살짝 옆으로 가면서 옆구리를 들어줍니다. 이 포인트예요. 요 손가락이 포인트예요. 시작. 그녀가 웃고 있잖아. 그녀가 웃고 있잖아. 그녀가 웃고 있잖아. 이걸 정말 섹시하게 해주신다. 새로운 매너 안 돼. 바로 내 두 눈앞에. 그녀가 웃고 있잖아. 저는 나타났다. 때문에 사라지는 그녀를. 이번에 알려드릴 포인트 춤은요 바로 꼬대춤인데요 오른쪽 손을 광대에 대시고요 왼쪽 손을 턱받침으로 댑니다 표정은 좋으시면 돼요 왼쪽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마지막 꼬대 때는 눈을 번쩍 뜨시고 깜짝 놀라는 표정 있잖아요 그 표정을 딱 지으시면 돼요 이게 꼬대 안무의 끝입니다 그것만 알려드리면 안 되죠 앞에 고백하러 가는 춤을 알려드려야죠 자 고백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팔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 왼팔을 붙이고 다리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고백하러 가는 듯이 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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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잠꼬 대 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나는 듯이 그리고 바로 꼬대춤으로 이어가면 됩니다 한번 쭉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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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꼬 대 나도 그 이름 불러요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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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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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고 대해 나도 그 이름 불러요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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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꼬 대해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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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고 대해 나도 그 이름 불러요 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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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꼬 대해 아 스케줄 끝! 네 이번에 저희가 알려드릴 알람춤인데요 이거는 꼭 다섯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자 각자 대각선으로 살짝씩 서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서시면 되시고요 다리를 빼면서 누우시면 됩니다 갈게요 갑시다 누우세요 누우세요 협동심이 필요한 안무예요 네 이게 바로 알람춤의 기본 자세고요 5, 6, 7, 8 쿵쿵 따란 어딘지 네 이렇게 넘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오래 하면 안 돼요 빨리 빨리 난 또 졸려요